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정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한 구독자분께서 이 형용사와 그 다음에 부사의 차이를 알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 형용사 부사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비동사 뒤에는 뭐야? 일반 부사가 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뒤에는 어쩐다? 형용사가 올 수가 없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형용사가 올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감 동사와 바로 비컴 동사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감 동사는 우리 다섯 가지 감각 동사 있죠, 여러분. look 보이다, 사운드 뭐뭐처럼 들리다, smell 냄새가 나다, taste 어떠한 맛이 나다, feel 어떠한 느낌이 나다. 이것들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전부 다 어떠한 맛이 느낌이 나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become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become 동사. 이 become 동사는 여러분이 grow, 그 다음에 get, 그 다음에 go, 그 다음에 come, 그 다음에 run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런 become은 기본적으로 뭇뭇이 되다라는 뜻인데, 이런 become 동사가 되는 뭐가 올수 있다?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go 그러면 맨날 우리 학생들 가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형용사가 나오면 뭇뭇이 되다. run 그러면 맨날 달리다 이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run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뭇뭇이 되다, 즉 마르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grow old 그러면 늙게 되다. come true 그러면 사실이 되다. 그러면 이 go 뒤에 이렇게 bad가 와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go 뒤에 나머지 형용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become 동사 단어 뒤에 형용사가 오면 전부 다 무슨 뜻이다? 뭇뭇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를 한번 딱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쳤습니다. 그러면 그 소녀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beautiful일까요? beautiful일까요? 이때 나오는 sings가 무슨 동사?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됐다? 이렇게 부사가 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쳤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walk가 무슨 동사예요, 여러분? 걷다라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되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 이렇게 부사가 와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alk to me 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talk to가 무슨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kindly가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비동사단 말이야. 비동사가 되면 뭐가 온다고?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kind를 써야 됩니다. 5번도 이 disappear가 사라지다. 일반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sudden 니를 적어야 됩니다. 6번, look 일반 동사네. 그러니까 부사인 beautifully 이렇게 쓰면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look은 오감 동사에 들어가요. 이렇게 오감 동사가 되면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영을 적어야 됩니다. smell 오감 동사입니다. sweet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felt 마찬가지로 오감 동사이기 때문에 bad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go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왔죠. 그러면 went bad 그러면 나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형용사를 쓸 것인가 부사를 쓸 것인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중3 수준에 형용사를 쓸까요 부사를 쓸까요 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